요가스트볼 쫄깃탱. 맛있겠다. 다 제가 만든 거예요. 다 제가 오늘 아침도 요거트 볼 맛있겠지? 여기에는 돌체 된장마요 뿌려왔어요. 맛있다. 역시 아침에 먹는 요거트 볼이 제일 맛있어. 이거는 머드스콘인데 제가 머드스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큐브 스콘을 사놓는 걸 좋아해요. 하나씩 쏙쏙 꺼내먹기 좋아가지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다섯 가지 맛이 다 있어. 하나씩 데려왔지롱. 빨리 먹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머드 챌린지 세 가지 다 완수했거든요. 그래서 챌린지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냉동실 너무 꽉 차가지고 제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카카오 쑥 녹차 초코?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다. 초코 녹차 무화과 얼그레이 단호박. 쫄깃탱! 아, 깜짝이야. 아! 귀여워! 씻어야지! 되게.
뜨거워. 고기도 있어요. 맛있겠다. 튜브 여기 있지.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든 샐러드입니다. 이거 후무스랑 당근라페랑 리코타 치즈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진짜 풍성하죠? 이렇게 먹어야 배가 안 고프다고요? 후무스는 비벼성 최고야. 제주 당근의 후무스. 아니, 제가 어제 당근라페를 또 만들려고 당근을 채를 썰었는데, 아니, 올리브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진짜 누가 올리브유를 이렇게 빨리 먹어? 아무튼 그래서 포도씨유를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엄청 반질반질해졌어. 이거 닭가슴살은 자연실로 청양고추 맛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생닭이라서 조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진짜 맛있어. 이번에 새로 산 홀그레인 머스타드가 좀 매운 것 같아요. 아직도 샐러드 토핑 레시피 영상을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당장 달려가세요.
우리 지금 끊는 거 같아. 뭐로 만든 거게? 해조류 맛이나. 뭐로 만든 거게? 녹차 가루? 아니. 멸치냐? 멸치도 들어가고 게살도 들어갔는데. 초록색이야. 바질 페스토. 그렇군. 바질 페스토 넣고 어간장으로. 너무 맛있다. 그게 바질 향이었구나. 사과 녹차인 줄 알았어. 터진다. 맛있어. 바질 페스토 향이 진짜 좋다. 맛있다. 가끔씩 쿠킹 클래스 들으러 가는 데에서 이제 다 만들고 같이 먹잖아. 근데 그때 이거를 해주셨어. 너무 맛있는 거지. 언니 샐러드 뺏어 먹기. 이제 갈 곳이 가세요. 둘 다 살 빼야 돼. 이제 데워볼까? 이게 소스가 없는. 이거 해먹는 거 진짜 맛있다. 엄마 이거 먹어봐. 너무
신기한데? 딱딱한 편이라고 들었는데. 우와! 우와! 뭐야? 돌, 벽돌 된 거 아니야? 우와! 야, 잡아라. 이거 제가 상온에서랑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봤거든요. 그때 완전 다르다. 그때 뭔가 쫀득한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좀 과자 같은 느낌? 그 쫀득함이 좀 더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맛있다. 아, 여러분, 제가 당근 10kg를 시켰었잖아요. 근데 5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10kg를 더 샀어요. 지금 소분하고 있는데, 아, 냉장고에 넣을 자리가 없네. 아무튼 저의 뉴 당근들입니다. 마저 정리해야겠어요. 으흐, 어디다 놓지? 오늘 저녁은 당근이 왔으니까 당근을 먹어줘야지. 당근? 그리고 후무스, 오늘 후무스가 또 너무 잘 만들어져가지고 후무스를 막 퍼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두부 바나나 쉐이크 케일 넣고 갈았어요. 이거는 블루베리 넣어 먹으려고 가져왔지요. 영희 아까 사온 청자몽. 요새 이 청자몽이 약간 유행인 것 같아. 다 먹던데. 저도 한번 먹어보려고. 얘 청자몽이 아니라 스위텔? 스위텔이라고 적혀있었어요. 그게 그거 맞나? 비슷하게 생겨서 갖고 왔는데 쉴 것 같아. 무슨 맛이지? 약간 오렌지보다 좀 연한 맛? 후무스는 올리브유랑 파프리카 가루를 한 번 더 뿌려 먹는 게 맛있어요. 당근은 결국 김치 냉장고랑 냉장고랑 잘 넣었답니다. 왜 이렇게 상큼한 게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뭔가지? 원래는 좀 꾸덕하게 만들어서 수저로 떠먹으려 그랬는데 귀리오를 좀 많이 넣었나? Cheers! 진짜 당근이랑 샐러리랑 제가 못 먹는 음식 탑2였는데 제가 샐러리 진짜 진짜 이거는 진짜 향도 못 맡았었는데. 이거를 그릭 요거트랑 먹으면 더 맛있나? 그래놀라는 영예 그래놀라.
먹겠습니다. 우리 때는 이 샐러리에다가 마요네즈를 올려가지고 먹었어. 마요네즈도 있는데 줄까? 아 그거? 당근라페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았어. 이거 엄청 고소하다. 이건 게살 샐러드. 맛있어. 맛있지? 이건 없어. 엄마가 좋아하는 아보카도도 했어. 고마워. 이거랑 이거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맛있지? 이거 지연이가 만든 거지? 근데 좀 딱딱하게 됐어, 이번엔. 아, 새로 만들었어? 응. 네, 저번 거보다 더 부드러워. 근데? 안 그래. 이게 김치 같아. 그치? 사람들이 김치라 그래. 그러니까. 어디에나 다 곁들여 먹는다고. 근데 다른 거 먹다 이거 먹잖아? 그러면 되게 프레쉬해져. 좀 입가심. 뭔가. 이게 되게 맛있다. 샐러드 맛있지. 오늘의 메인은 이거야. 이거는 다 옛날 뭐야 자주 먹는 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니까. 나는 안 빡빡해서 좋다. 게살이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부드럽지. 이게 딱 한 조각이라고 무시할 게 아닌데. 엄청 커. 무슨 버사야. 내가 망했다 이 달란이. 이것도 이거는 인절미 라떼. 인절미 라떼가 있나? 인절미 라떼인데 단백질. 언니 준 거. 이거 이거? 응. 너무 맛있다. 맛있다? 아우 맛있다. 오늘의 컨셉은 조식. 호텔 조식 느낌. 뭔지 알지? 근데 딱히 이렇게 준다. 그래서 아빠 어디 안 간대? 우리 여행. 아, 안 물어봤다. 아빠 어디 가는 결정하고 우리도 가야 되겠다. 이래야 된다. 그치. 안 그러면 또 서운하다. 이거. 어디로 갈까? 우리도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어디로 갈래? 나 경주구나. 한라산 한번 가볼까? 한라산이요? 제주도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너무 멀잖아요. 나는 눈이 와서 설산을 보고. 저번에 너 갔던데 거기 되게 좋아 보이는데? 평창 미브릿지. 그래. 거기 갈래? 거기가 완전 그림이던데? 통창에 진짜 예쁘고 숲이 쫙 보여. 평생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더 늙으면 더 못 가고 싶어. 하여간? 한라산 중턱까지 차가 간대. 거기서 그 이제 갈 조금만 올라갔다 오는 거지. 내가 어째 끝까지 가겠어. 그런 영화도 안 봤다. 왜 가고? 겨울 되면 나뭇가지에 산. 그지. 그게 너무 예쁘지. 그러니까 평창을 가자. 그러니까 안에서 실내에서 밖에 오는 눈을 보자. 완전 너무 멋있어. 엄마 거기 밥도 맛있어. 눈 오는 날에 언젠가를. 근데 그게 문제는 눈 오는 아빠 움직이냐가 문제야. 안 좋아. 안 좋아. 안에서 보자. 눈 오는 거야. 그럼 한 10분 정도 산책하고 그 추움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롯이 좀 느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면 되겠네. 가자. 예약되는 날 한번 볼게. 근데 너 아빠가 없을 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서 한번 볼게. 이제 들어가봐. 아빠 나무가 연어 크다. 됐다. 맛있게. 밑반 잠만 돼. 잘 먹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으니까.
대박. 너무 맛있다. 좀 이따가 이제 이렇게 저기다가? 시켜? 와 역시 한식 조리 기능사 오호 놀랍습니다 대박 땡큐 여기 사이에 치즈가 딱 붙어 있어요. 와, 근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